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동은 멋있어 제2편. 오늘의 촬영 장소는 성정동 뚝방길입니다. 얼마 전에 벚꽃축제가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네, 성정동 빗물 펌프장을 시작으로 제가 성정동 뚝방길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글도 보이고요. 한번 제가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새말정이라는 정자도 있고요. 연기 위에 떨어지는 시점인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예쁩니다. 수변을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어리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산책을 나오기도 했네요. 산책로 옆에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같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산책로 좌측에 하늘색 색칠된 건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가수 바다씨 남편분이 하는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하시다가 또 커피나 빵이 생각나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나무 꼭대기에 또 이렇게 새 둥지도 이렇게 새가 틀어놨네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심코 지날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천천히 산책하면서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이고 아주 좋네요. 오늘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서둘러서 오전에 나와봤는데 날씨가 또 시원하고 바람도 이렇게 간간히 불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우리 구민 여러분, 우리 또 어르신들 봄에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한번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봄이 아니더라도 산책하시고 싶을 때 일부러라도 이렇게 성정동에 찾아오셔서 산책길 따라서 걸어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같아요. 또 몰랐는데 이렇게 벚꽃이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핀 벚꽃이 있고 이렇게 분홍빛의 벚꽃이 있네요. 같이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멀리 또 강아지가 또 한 채 올라왔고요. 귀여워요. 운동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신기한 안내문이 있는데요. 코끼리 빌라 가는 길 이렇게 돼 있고, 기숙자 기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네요. 숙제 기간에는 또 화장실 걱정 없이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흐르는 게 중랑천인 것 같아요. 중랑천을 따라서 산책을 하시면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중간중간에 느낄 수 있는 꽃내음 맡으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책을 보통 이렇게 고민,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걷기를 하실 텐데, 중간중간에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렇게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저기 끝에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출입을 통제하는 저기 펜스까지 한번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뛰어보시죠.